하나, 둘, 셋! 안녕하세요, 비단입니다. 여러분, 혹시 아직 위대한 개츠비 읽지 않으셨나요?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 제목만 들어보셨다고요? 잃어버린 시간을 찾아서가 7권이라 읽기 두려우시다고요? 자, 여기 굉장히 쉽고 굉장히 빠르게 세계문학을 읽을 수 있는 마법의 책이 있습니다. 독서에 의지가 생기신 입문자분들 혹은 아이들과 함께 세계문학을 쉽게 읽고 싶은 분들, 그리고 아주 아주 가볍고 재밌게 소설을 읽고 싶은 분들께 아주 아주 추천하는 책이 되겠습니다. 끝까지 보시면 이벤트도 있어요. 같이 공유하려는 마음으로 준비했습니다. 저도 틈틈이 독서를 하려곤 하는데 진득하게 하는 건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에세이나 시집을 주로 보게 되고 소설이나 수필은 살짝 부담이 되긴 하거든요. 뭔가 각오를 하고 읽기 시작하는 것 같아요. 특히 세계문학은 더더욱, 거기다가 고전이면 더더더더. 소개하려는 책은 바로 이 세계문학 읽어보셨나요? 라는 책인데요. 무려 이 얇은 한 권의 책 속에는 우리가 제목만 들어도 아! 하고 알 법한 엄청 유명한 세계문학 20편이 들어있어요. 위대한 개츠비,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 폭풍의 언덕, 노인과 바다 등등 다 어디선가 들어본 소설 제목이죠? 헐, 세계문학 20편이 어떻게 이 한 권에 들어있다는 말인가요? 바로바로 짠! 이렇게 만화로 읽는 세계문학입니다. 요즘 웹툰이 인기가 많잖아요. 16컷의 요약 만화로 우리에게 교양을 심어주는 책이에요. 문학 전문 기자인 파스칼 프레이의 요약 글과 프랑스에서 주목받는 일러스트레이터 솔다드 브라비의 그림으로 재밌고 유쾌하게 세계문학을 시작할 수 있어요. 아무리 그래도 16컷 만화로 어떻게 이 소설들을 다 설명할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들 거예요. 저도 그랬거든요. 책을 보면 아시겠지만 기승전결이 담백해서 세계문학에 대한 진입 장벽이 낮아지고 전체적인 줄거리를 금방 알 수 있으니까 다양한 작품에 대한 스토리를 빨리 파악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읽다가 막 흥미가 생겨서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게 만들더라고요. 저도 여기에 있는 20편의 세계문학 중에 보지 않은 책들도 있는데요. 우선 레미제라블을 보지 않았습니다. 책도 영화도요? 그냥 장발장이 빵을 훔친 이유로 되게 오래 복역한 것 정도만 알고 있어요. 근데 이 책을 통해서 전체적인 내용을 알게 됐는데요. 아, 레미제라블이 이런 내용이었구나 싶더라고요. 장발장이 빵을 훔치고 복역한 뒤 스토리는 정말 생각지도 못한 전개였어요. 거의 한 소설당 16컷 만화인데요. 긴 장편 소설의 경우 컷이 좀 초과되기도 합니다. 레미제라블은 48컷이었어요. 근데 읽는데 3분도 안 걸려요. 그래서 더 느낄 수 있었습니다. 아, 이거 정말 방대한 양의 소설이었구나. 그리고 프란츠 카프카 작가의 소설 변신도 이런 내용인지 몰랐어요. 제가 스포는 하지 않겠습니다. 특히 이 소설은 진짜 꼭 읽어봐야겠다 생각이 들었거든요. 좀 충격적이더라고요. 변신이 그런 변신인 줄 몰랐어요. 그리고 좀 결말이 스러워가지고 자세한 내용이 너무 궁금해지더라고요. 독서에 대한 의욕이 막 활활 타오르는 이런 순간 진짜 너무 기분 좋고 행복한 마음입니다. 저는 보통 서점 갔을 때 그런 기분 많이 느껴요. 서점에서 막 새 책을 이렇게 구경하다 보면 뭔가 그 책이 너무 읽고 싶어지고 궁금해지고 사고 싶잖아요. 근데 이 세계문학 읽어보셨나의 요약콧을 보고 딱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거는 자세하게 봐야 된다. 진입 장벽이 확 줄어듭니다. 그리고 이미 읽었던 소설들은 복습하는 마음으로 가볍게 봤고요. 아직 못 읽은 소설들은 변신처럼 더 자세하게, 더 깊게 알고 싶다라는 마음으로 봤어요. 여기를 보시면 이 책의 특징으로 이렇게 작가에 대한 설명과 작품에 대한 배경을 잘 요약한 글부터 시작하거든요. 책을 읽기 전에 작가에 대한 스토리를 알면 작품을 이해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기 때문에 꼭 읽어주세요. 이 책은 뭐랄까
마치 세계문학 입문을 위해 차려놓은 밥상 같달까요? 숟가락만 들고 오세요 그런 느낌? 알맹이만 빼먹는 답안지 같은 느낌이 드는 책입니다. 요약 만화 컷이기 때문에 줄거리를 빠르게 보기 위해서 이 책을 보기도 하지만 읽은 소설의 경우 책 내용을 다시 기억하기 힘들 때 있잖아요. 스토리 정리에도 도움이 돼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미 읽은 소설들은 복습하는 마음으로 봤거든요. 그리고 우리 아이들에게 읽어주기에도 아주 안성맞춤이에요. 상황극 들어갑니다. 앉아봐. 이모가 세계문학 읽어줄게. 장발장은 복역수였어요. 그것도 아주 오랜. 19년형을 살았어. 빵을 훔쳤다는 이유로 가게 된 감옥이었지요. 감옥에서 여러 번 도망쳤기 때문에 형량이 늘어났지. 거리의 모든 여인숙에서는 그를 손님으로 받기를 거절했어요. 아니요, 됐어요. 빵 없어요. 싫어요. 그의 증명서가 그의 이력을 믿을 만하지 않다고 말해주기 때문이에요. 결국 한 신부님만이 그를 받아주었어요. 들어오세요. 배가 고파요. 신부님은 그에게 먹을 것과 잠자리를 제공했어요. 냠냠냠냠냠냠. 한밤중에 그는 저녁 식사 때 사용했던 은식기가 자꾸 떠올라 잠에서 깨지요. 내겐 그게 필요해. 장발장은 은식기를 훔쳐 달아났어요. 하지만 경찰에 체포되어 다시 신부님 앞에 끌려왔지요. 짐 보따리에서 이것들을 찾아냈어요. 어질고 지혜로운 신부님은 장발장이 다시 감옥에 가는 것을 원치 않았어요. 자네, 이 은촛대를 가져가는 걸 잊었더군. 장발장의 눈을 쳐다보면서 신부님은 말했어요. 이것들을 정직한 사람이 되는 데 사용하겠다고 내게 약속하시오. 그는 멍한 상태로 거리로 나왔어요. 너무 선하고 정말 좋은 분이야. 그는 자신의 발 아래 굴러온 동전을 보지 못했어요. 장발장은 굴뚝 청소부가 화를 내는 이유를 알지 못했어요. 내 돈! 내 돈을 돌려주시오! 도둑이야! 나중에서야 땅바닥에 동전이 있는 것을 알았어요. 이봐요! 기다려요! 굴뚝 청소부는 이미 멀리 갔고 장발장은 오열하며 울음을 터뜨렸어요. 난 왜 이 모양일까? 자, 이렇게 요약이 됐는데 지금까지 제가 16컷을 읽었어요. 장발장은 조금 장편소설이기 때문에 48컷이라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이 이후로도 이야기가 쭉쭉 진행이 된답니다. 여러분 어때요? 이렇게 한번 세계문학에 스며들어 봅시다. 이렇게 세계문학 읽어보셨나요? 에 대한 소개를 해보았는데요. 이 귀엽고 아기자기한 책을 총 15분께 선물로 드릴 겁니다. 이렇게 이벤트 도움 주신 출판사 큐리어스 감사합니다. 이벤트 참여 방법은 영상 내 더보기 글을 참고해주세요. 그럼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특별한 당신, 오늘도 특별한 하루 보내세요. 안녕! 아! 그리고 세계문학 읽어보셨나요? 요거는 1편이에요. 2편도 출간됐다고 합니다.